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5개년 사업인데 올해로 4차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그 사업 성과도 홍보하고 표준화 성과도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드론 아랫단에 UAM도 넣습니다. 저희가 이 넥스트 스테이지에는 UAM을 할 생각이라서 항공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FC, MC 이렇게 나오죠. FC 하드웨어, MC 하드웨어. FC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이제 비행제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하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날아다니는 기체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체를 운용하기 위한 통신 부분도 있고 뭐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UTM 요새 네, CNSI 앞서 두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쪽에 운용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백단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항공 분야는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유로그라 그래가지고 드론에 보면은 그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로깅을 해요. 그래서 얘가 날긴 나는데 제대로 날았나 이런 것들 다 검증해보는 그런 백단에 여러 데이터들이 있고 또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영상이나 이런 굉장히 동영상, 정지 영상, MSI는 더 사이즈가 크죠. 이런 백단에 굉장히 임무 데이터들이 또 쌓여 있고 요새 이제 AI로 가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 계속해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또 게더링 되고 이런 백단에 데이터 공유 및 AI 분석 클라우드 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뭐냐면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항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늘 항공하시는 분들도 좀 오셨을 것 같은데 항공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하면 기체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ICT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 하면은 그게 하드웨어야? 소프트웨어야? 디바이스야? 서비스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는 디바이스 플랫폼 쪽을 주로 했다면 이 사업에서는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좀 제가 시야를 넓힌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게 이제 디바이스만 하다 보면 좀 매몰돼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디바이스 플랫폼 쪽에서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는 약간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선택이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은 뭐냐? 굳이 그 중에 고른다면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국가적으로 우리가 5G 종주국이 되고 나서 서비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그 통신 인프라로는 이제 다 세계 1등이라는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5G 종주국인데 5G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하지 차원에서 이제 드론도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자동차에도 사업을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국토부의 비행시험장도 5G 인프라를 뭐 개설하고 비행시험장에 5G를 지원하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셋업되는 시점에 이 사업이 이제 창출이 됐고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니까 서비스와 이제 제조 시장.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아마 제가 DJI가 이제 드론 팬텀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CEO에 딱 출연했을 때는 그 타이틀이 드론 샥이었잖아요. 드론이 이제 쇼킹하게 이제 이게 출범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DJI 따라가려고 막 뭔가 우리가 R&D 정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제조 시장에는 뛰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실은 관심은 많으나 투자를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을 땡기려고 하니까 말이 막 엄청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조 시장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네. 다른 쪽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생긴 게 이제 이 사업인데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 시장 데이터인데요. 2032년도에 보면은 이게 제조 시장이 이제 그 주황색이죠. 그다음에 서비스 시장이 이제 보라색, 청보라색인데 그게 3배 정도가 커진다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때 이제 가트너 그 하이퍼사이클을 봤을 때 저런 우리 이제 DNA 데이터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and AI를 투자할 그 백데이터의 그래프를 굉장히 상향하고 있는 그 기술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계속 그 가트너 그 하이퍼사이클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5G를 하고 이제 프라이빗 5G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혹은 이제 리얼타임 인스턴트 센터 이제 자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파스 뭐 이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실시간 리얼타임 인스턴트 센터 아스라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추이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NA는 말씀드렸지, 드론 데이터가 5G 망을 실시간으로 지상으로 스트리밍 되어져서 바로 그 예를 들면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는데, 실종자 수색을 한다 그러면은 실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디텍트 한다는 기본적인 그 루트를 다 뚫어주는 서비스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포커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데이터가, 드론 데이터가 이게 일회성으로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드론 데이터가 이제 위성이나 우리 이제 항공 쪽에 보면은 항공이나 위성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져 있고 공개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드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드론의 데이터를 좀 게더링할 필요도 있는데, 그럼 게더링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때로는 굉장히 로우하고 그냥 자유로운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그 도움이 되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좀 표준화가 되어져서 축적이 된다 그러면 계속 확장성이나 재사용성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표준 데이터를 드론 5G 망을 타고 AI 디텍션을 하는데, 5G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용 5G, 그러니까 non-standalone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용 기지국을 쓰는 그 5G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화망 쪽으로 가는 두 개의 5G 그 통신을 지원하는 저희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그냥 드론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쓸만한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저희한테 부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 이 사업을 적용까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개의 BM, 실종자 수색, 뭐 구조물 드론, 수자원, 뭐 홍수가 났을 때 수자원 BM, 그다음에 농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척도 위에서 선택을 해서 그 BM으로 저희 기술을 검증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간 결과물들 다 단계별로, 이 사업이 두 단계 사업인데 단계별로 한 번씩 오픈을 해가지고 챌린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DNA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은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이라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공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기술 개발을 했고, 또한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한 장 찍으면 그게 이게 어느 위치의 사진, 어느 위치를 찍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제 공개된 브이홀드, 우리나라 지도에 매핑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공개된 플랫폼하고도 연동을 해야 됐고, 또 이제 저희 DNA 플러스 드론이 날고 있는데, 이게, UTM 사업 2.12, UTM의 그 관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KUTM, 관제하고도 연동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이 사업에서 다 해 보이고 보였고, 지금 2단계에 접어들어서 2단계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하는데 시간 어떻게 됐죠? 이게 제가 대충 설명을 못해서 지금 그래도 한 10분 남은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1단계 성과인데요. 저희가 1단계 그 플랫폼 버전 1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증을 한 게 대표적인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실시간 실종자 수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이게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있는데, 데이터는 그러면 얼마만에 이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정합을 해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데, 그걸 하는데 200ms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상으로 스트리밍,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는데 통신 지연이 34에 38ms 걸렸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 애트리 주변에 상용 5G 이동 기지국을 활용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저희가 정지 영상을 분석하는 거, 동영상을 분석하는 걸 다 했는데, 정지 영상은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정지 영상은 사실 우리가 이제 끊김없이 보는 거에 그 속도를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플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플레이 되는 가운데 거기에
이미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메타데이터 정합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로 스트리밍 되어져서 디텍션을 해서 바운디드 박스가 그려진 상태로 스트리밍이 되는데 그때 인식률이 83.08%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 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애트리 내에서 10대를 했고 세종한글공원에서 20대를 했는데 이게 18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두 대는 이제 기지국에 그 드론을 싣고 와서 통신을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 포트 이상을 쓰기 때문에 사실 20대를 상용 기지국하고 뚫은 데는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상용 5G 이동 기지국에서 보니까 저희가 그 애트리 주변이 그래도 그 통신 상황이 낫더라고요. 세종한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대를 날렸는데 사실은 좀 그 딜레이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한 그 뭐 동영상 몇 대, 뭐 정지영상 몇 대 이렇게 이제 미션 플래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20대가 날고 있는 관제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4K 정지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돼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실종자를 디텍트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지금 정지영상이 아마 5분에 하나씩 이제 사진을 찍게 임무를 설정을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대가 스트리밍해서 여섯 채널을 타고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종자가 검출이 되면은 이렇게 그 드론이 나는 궤적 정보를 다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디텍션 되면 디텍션 된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이 모든 화면이 이제 저희 그 애트리 내에 그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월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니까 뭐 이를테면 경찰청에서 수색을 나갔을 때 청장님 딱 앉아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그 수색에 있어서는 상당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뭐 20대까지 안 돼도 된다 5대만 돼도 우리가 가져다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홍보를 좀 세게 하죠. 빨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게 데이터 수집 가셔 하면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플랫폼을 쭉 보면 이쪽에 그 첫 번째 점선이 있는데 그게 드론 단위고 오른쪽이 그라운드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많은 일들이 여기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DNA 플러스 드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드론과 이런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표준화, 프로토콜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가 이제 드론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AI를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드론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5G 망을 타고 이제 LTE죠. LTE 망을 타고 보내도 지상에 오면은 아, 이 사진이 어디 GPS 좌표는 어디고 뭐 그 자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지상에서 다 계산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체 정보나 이런 그 카메라 정보나 그 짐벌 정보 이런 것들을 기체에서 사진이 찍히면 바로 미션 컴퓨터에서 바로 실시간 정합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그걸 하다 보면 오차가 많거든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 그런 것들을 세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론 단과 지상 단의 그 데이터가 똑같이 가는 요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실상 그 어떤 그 실종자 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골든 타임이 2시간이에요. 사람이 실종됐을 때 2시간 내에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골든 타임을 미트하는데 굉장히 주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론 데이터 표준에 있어서 표준화에 있어서 우리 표준화에 또 1등 공신 저희 가운데 딱 앉아 계시는데 표준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애트리에 저희가 표준화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기존의 영상 데이터랑 호환이 되면서 저희가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이제 이게 표준으로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이 저희가 확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지영상은 EXIF랑 호환이 되고, 동영상은 MISP, 그 MPEG-TS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체 정보, EO 스틸, 그러니까 EO 정지영상, IR 정지영상, MSI 분광, 그 다음에 MISP, 그 다음에 EO, 모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표준화가
지금 뭐죠? MCSI라 그래서 ITUT SG20에서 최근, 굉장히 최근이 9월에 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됐는데 사실 이게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고 해요. 보통 3년 걸리는데 2년 만에 했다고 저 연구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드론이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어요. 중국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라는 거는 다 보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이게 이제 autonomous IoT 디바이스 이런 쪽에서 좀 그 IoT가 정보를 수집하는 그 드론으로서의 IoT 수집 기능, 데이터 수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랙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DPM이라는 그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제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되니까 이제 표준 특허나 이런 부분이 또 이 표준에 좀 들어가서 저희가 표준 특허도 두 건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하나 또 제안해서 가고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표준을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 표준으로 이제 또 좀 확장하는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DNA 플러스 드론 표준화 포럼이 있어요. 그 포럼 과제가 있어요. TTA 쪽에서. 그게 제가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데 그 거기에 표준이 이제 그 TTA PG428로 제안이 된 성과들이 이렇게 16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화 관련돼서 뭐 어떤 요구사항이 분석되고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 좀, 되게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가장 높이는 거는 카메라의 모든 게 메타데이터 정확까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미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표준화에 디파인을 하고, 또한 이 표준을 따르지 않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정합하는 도구를 개발해서 계속 데이터를 확장하는 이런 차원의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보드 아까 제가 그 미션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그 카메라 그 센서 이제 임무 센서가 사진 찍은 거를 바로 정합하는 거를 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1차 21년 11월에 지금 군집 드론 그 임무 수행 실증을 10대, 20대 했던 거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가고 있는데 23년 11월이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저희가 동영상을 가지고 이걸 실증을 하는데 상용 5G망이 아닌 특화망에서 지금 저희가 실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데이터를 정합하는 부분인데요.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사진의 위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도에 매핑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동영상인데 왜 플레이가 이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쭉 가고 있죠. 이거를 지금 이제 저 사다리꼴 모양이 이제 그 화각입니다. 이게 기체가 머리를 저쪽을 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5G 실시간 망을 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UAM의 이런 관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의 서비스 그 플랫폼의 기술들이 적용할 만한 여지들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미션 컴퓨터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참조 기체로, 실제 실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이제 과제들이나 이런 인푸팅이 이 기체를 좀 표준화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기체를 표준화할 생각이고요. 되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표준은 디펙토 표준을 지향을 해요. 디펙토라는 건 뭐냐? 이미 다 구현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막 표준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이거 표준화하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게 많잖아요. 물론 디펙토 사실 표준 기구도 있지, 표준화 기구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그 저희 애트리 내에도 이제 표준을 하면은. 그냥 이런 구현이 없이 표준만 막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많고 표준을 먼저 제안하고 그다음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게 표준화와 이 구현이 같이 가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 표준에 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이게 사실 표준의 생명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로드맵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용 5G 통신에서 보니까 드론 비행 고도 이게 70m만 올라가도 이게 신호세기가 상당히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이게,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저기 신호세기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약해지고,
또 이제 드론이라는 그 상용 5G 이동 기지국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특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밴드 위수가 굉장히 높고 업로드는 굉장히 낮아요. 10분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분의 1이에요. 업로드 밴드 위수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 1단계에서는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1단계에서는 왼쪽에 이동 관제국만 있었다면 2단계에는 이음파이브지 요새 이음파이브지 쓰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하여튼 특화망 4.7기가 때 이음파이브지 이동 기지국 까지를 저희가 연계해서 실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좀 이렇게 QoS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동 기지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업로드 밴드위스를 7배를 넓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좀 예, 라스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드론을 내년까지 해서 이거를 DNA 플러스 드론 서비스 플랫폼이 지금 그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내년에 한번더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좀 쑥스럽지만 애트리에서 무인기 제일 빨리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무인경 OS 했고 그게 이제 좀 사이클을 몇번 돌았고요. 뭐 여기서 창업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근데 이제 가상화 아직 굉장히 최근의 것들은 아직 그 기업이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기반의 자율비행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이동체 관련해서 통신 기술이 저희가 이동통신 외에도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이 있고 이건 자료에 없는 거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밀측이 관련해서도 이제 라이다 기반도 있고 비전 기반의 착륙도 있고 저희가 이제 드론단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6G가 지상통신과 상공통신이 만나서 입체통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체통신의 킬러 앱이 UAM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장님이 조그만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UAM 팀 코리아 지금 UTK 쪽에 국토부의 과제들도 지금 곧어저 공고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인딩 되져서 저희가 UAM 쪽에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 이름이 이제 아담 플랫폼이에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아담 이제 ICT 분야에서는 저희가 좀 최초로 해보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